안녕하세요, 정대기입니다. 이번에 이제 공략할 맵은 원거리라는 맵인데요. 원거리라는 맵의 이제 시작전에 앞서서 이제 프리미엄 스토어는 초보분들이나 모바일 유저분들 모두 따라하실 수 있게 모두 비활성화를 해두었고요. 그 이제 원숭이 실험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숙련 모드 가기 전까지 모두 마스터를 했고 능력 쿨다운만 이제 한 단계 못 찍은 상태고요. 제 공략을 쉽게 따라하시려면 이 판매가랑 이 시작 현금 요거부터 마스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별도로 공격 속도를 이제 찍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 빌딩 같은 경우는 이제 닌자 아카데미를 사용해서 이 맵을 공략을 할 거예요. 공격 속도 10% 증가하는 거랑 이제 표창이 훨씬 더 오래 지속됩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깨보도록 할게요. 이제 원거리라는 맵은 이제 고급 난이도에 속하는 맵인데 이제 노빵쿠 모드로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맵은 이제 이름답게 이름값을 하는 맵인데 원거리 왜 원거리냐, 이 풍선이 지나가는 라인을 이제 타워를 두지를 못해요. 좀 멀리다 둬야겠죠, 멀리다가. 근데 이렇게 두면은 또 이제 사거리가 안 닿아요. 닌자 타워가 이제 사거리가 안 닿기 때문에 약간 처음에는 편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옆에다가 비스듬히 짓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를 해주시고, 이러면 이제 때리죠, 그렇죠? 명당 자리를 이제 다시 찾아야겠죠. 여기는 이제 막 별로 막 좋은 자리는 아닌 것 같죠. 한 라운드를 이제 없애주시고 다시 닌자 타워를 일단 깔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닌자 수련은 요거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면은 공격 범위랑 공격 속도가 증가해가지고 이렇게 명당 자리에 놔둬도 이제 모두 때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추적 표창은 돈 되는 대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세요. 추적 표창은 이제 뭐냐면은 풍선이 이제 닌자 타워가 이제 표창을 던지면은 풍선을 이제 자동으로 추적해서 약간 유도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관통력이 있는 이제 닌자 타워한테는 이제 좀 이제 표창이 추적해서 나가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하죠. 이제 1-1업된 상태로 이렇게 계속 라운드를 돌려주세요. 라운드를 진행해 주시고 이제 한 10라운드 그쯤 되면은 이제 뭐그 1200원이 모여서 이 바나나 농장을 지을 수가 있을 거예요. 1200원까지 이제 모아주시고 이제 바나나 농장을 바로 지어주시는 쪽으로 이제 플레이를 할게요. 현재 이제 9라운드고 10라운드 이제 돌리는 도중에 아마 이제 바나나 농장이 나올 거예요. 지금 10라운드죠. 바나나 농장을 이렇게 이쁘게 지어주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공격 속도가 좀 딸리면은 이제 방금 이제 파란 풍선이 물량으로 나왔죠. 10라운드 마지막 웨이브에 이제 물량으로 나왔는데 그 물량을 막으려면은 이제 공격 속도가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공격 속도가 안 된다 싶으면은 이 로드 스파이크를 이용해서 막으시면 될것 같아요. 10라운드는 다시 이렇게 이제 플레이 눌러주시고 이 바나나 농장 왼쪽 거 하나 업그레이드 해주고 이제 바로 이 날카로운 표창인가 요거 이제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돼요. 표창이 이제 각 4개의 풍선을 이제 때리는 그런 이제 효과인데요. 요거를 이제 올려주시면 되게 좋아요. 아, 그리고 이제 뭐 궁금증이 있으실 분들이 있으신데 바로 이 닌자 스킬은 왜안 쓰냐, 닌자 아카데미를 해놓고 닌자 스킬을 왜안 쓰냐. 닌자 스킬 쓰면은 막 이상한 데 소환돼가지고 어차피 안 때려요. 소환 하나 안 소환 하나 똑같고 귀찮잖아요, 솔직히. 이게 액티브 스킬이라서 직접 써줘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1200원이 모이면은 또 이제 바나나 농장을 지어주시고, 이렇게 그냥 놓칠 것 같으면은 그냥 이 로드 스파이크,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냥 놓친다 싶으면은 로드 스파이크를 깔아주시면 돼요. 굉장히 쉽죠, 그쵸? 그리고 이제 이거 팔아주시고 이제 대농장, 바나나 대농장 업그레이드를 해주시고, 요 2단계 업그레이드 해주시면은 이제 바로 이제 더블 표창 요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돈이 되는 대로 더블 표창 업그레이드를 해줄게요. 이렇게 또 놓친다, 로드 스파이크, 그쵸? 그리고 이제 이거 더블 표창, 표창을 이제 두 개씩 던져가지고 굉장히 이제 초반에 잘 막을 수가 있거든요. 요걸 이용해서 한 이제 28라운드까지는 막을 거예요, 아마도. 28라운드는 이제 납풍선 때문에 이제 혼자서 못 막고, 납풍선을 이제 좀 제거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 이제 뭐 납풍선을 뿌실 만한 게 있어야겠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마법사, 아니면 이제 포탄, 이제 뭐 부메랑도 이제 뿌시고, 이제 뭐 저격 원숭이 요런 거 이제 설치하셔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맵에서는 이제 블룬 지퍼를 이제 추천을 드릴게요.
이 맵이 이제 좀 짧기도 하고 블루치퍼는 이제 뭐 빨아들이고 다시 내뱉고 하면서 이제 시간을 끌기도 하기 때문에 약간 맵을 좀 더 연장시켜주는 연장을 시켜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이제 블루치퍼를 추천을 드릴 건데 이제 27라운드죠. 27라운드가 이제 끝나면은 28라운드인데 28라운드에서 블루치퍼를 짓도록 할게요. 블루치퍼는 이제 2업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왼쪽 둘, 오른쪽 하나 업그레이드를 해주셔야지. 오른쪽은 이제 사거리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원거리 맵에서 때리려면 사거리가 증가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왼쪽 거 두 번째 거를 업그레이드를 해주셔야지 이제 납풍선을 때리도록 하거든요. 보셨죠? 지금 때리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납풍선을 떨쳐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웨이브를 막아주시고 요 두 타워로 이제 한 34라운드까지는 버틸 거예요. 34라운드까지 버티는데 35라운드에 이제 굉장히 튼튼한 무지개급 풍선이 나오기 때문에 무지개 풍선은 이제 이 닌자를 네 번째 업그레이드를 해줘서 막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뭐 34라운드까지는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농장을 짓도록 하고 잘 막고 있죠 현재. 그쵸? 이게 놓칠 것 같으면은 그냥 로드 스파이크 깔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뭐 잘 막고 있을 때는 그냥 뭐 잘 막으면 되는 거고 지금 이제 33라운드죠 아직. 이제 이 34라운드가 끝나면은 이 바나 농장을 팔든 뭘 팔든 해가지고 요거를 무조건 업그레이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블루치퍼를 잠시 팔고 요걸 업그레이드를 해주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이제 뭐 납풍선은 당분간 안 나오고 37라운드에 납풍선이 나오거든요. 그동안 그냥 요걸로 버티면서 이제 36라운드까지 버티고 이제 블루치퍼를 깔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블루치퍼 여기서 이제 납풍선이 나오는데 요거 이제 2업을 다시 해주시면 블루치퍼를 막을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라운드도 납풍선이 나오는데 납풍선이 좀 물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블루치퍼를 두 개를 짓도록 할게요. 이렇게 둘 다 2일업 된 상태예요. 블루치퍼가 이런 식으로 이제 웨이브를 막아주도록 할게요. 현재 잘 막고 있죠. 약간 이 지금 이 상태로 아마 이제 한 45라운드까지는 막을 거예요. 46라운드에 MOAB 등급의 이제 풍선이 나오기 때문에 좀 이제 좀 몸이 되게 튼튼하기 때문에 좀 힘들고 그리고 이제 돈도 남으면은 방해 스킬도 마저 찍어주세요. 닌자의 방해 스킬 요건 이제 풍선을 일정 확률로 이제 다시 시작 지점으로 돌려보내는 건데 시작 지점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뒤로 돌려보내는 건데 굉장히 유용해요. 그리고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이거 농장이 9개가 됐죠? 9개가 되면은 한 바퀴 돌려주세요. 라운드를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시고 이렇게 다시 파시면은 이렇게 공장이 나오거든요. 공장을 이제 살톤이 나오기 때문에 공장을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아까 말했다시피 뭐 45라운드까지는 되게 안전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 이 조합 상태로 이제 농장을 계속 지어주시면 돼요. 농사 하면서 농사 잘 짓고 있죠. 현재 이제 44라운드고요. 45라운드까지는 버티니까 그냥 이 계속 농사를 짓도록 할게요. 현재 이제 45라운드 이제 다음 라운드를 대비를 해야겠죠. 여기서 저는 이제 MOAB 등급의 풍선을 어떻게 이제 쳐내냐면은 어떻게 잡냐면은 어떻게 터뜨리냐면은 이제 블루치퍼 이제 왼쪽 거 네 번째 업그레이드를 해주면은 MOAB 등급의 풍선이 원콤보로 이제 터집니다. 요걸 이용해서 이제 잡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돈 남으면은 요것도 이제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좋고 이렇게 원콤보로 이제 터뜨리죠. 한 번에 터트리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터트리시고 그리고 농장이 또 1, 2, 3, 4, 5, 6, 7
7개죠. 근데 공장까지 쳐서 8개죠, 현재. 8개 반이라고 보시고, 이거 라운드를 한 바퀴 돌려주시고. 아, 근데 여기는 이제 뭐 닌자를 좀 짓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좀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닌자 원숭이 하나만 더 짓고 가도록 할게요. 그 이제 농장이 이제 8개의 공장 하나죠. 여기서 이제 큐를 돌려주시고 라운드를 이제 돌려주시고 바나나 수급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공장 두 개를 올릴게요. 47라운드랑 48라운드랑 약간 물량으로 좀 나오기 때문에 닌자를 오른쪽에도 하나 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뭐 약간 실수를 했는데 약간 실수할 뻔 했는데 다행히 이제 뭐 꼬이진 않았고 이제 모든 걸 다 팔고 이런 식으로 공장 업그레이드 해주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이 뭐야 얘를 이용해서 잡거든요 보통. 얘 뭐냐 글루사수가 여기서 이제 불은치퍼랑 글루사수가 약간 좋은 조합인 게 뭐냐면 이 맵에서 이 맵이 안 그래도 좀 짧은데 이제 이 글루사수가 이제 느려지기까지 하고 블룬치퍼가 이제 빨아들이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시간도 잘 벌어주기도 하고 약간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이 맵에서는 글루사수를 좀 자주 써요 제가. 글루사수랑 이 블룬치퍼 초반에만 뭐 닌자로 버티는 것 뿐이고 굉장히 뭐 잘 잡고 있죠 현재. 그쵸? 느려지게 하니까 닌자랑 이제 뭐 시너지도 좋고 블룬치퍼랑 시너지도 좋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글루사수를 이 맵에서는 좀 주로 써요.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그냥 2업 해주세요. 이따가 이제 막 캐모 납풍선이 나오는데 캐모랑 납풍선이랑 섞인 게 이제 나오는데 59라운드인가 그쯤에 나오는 걸로 아는데 그냥 요거 업그레이드 해주면은 이제 뭐 이 뭐야 블룬치퍼랑 이제 글론사수도 이제 그 캐모 납풍선을 이제 때리기 때문에 닌자는 어차피 납풍선이라서 못 때리고 저거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좋아요. 이제 여기서 블룬치퍼를 좀 더 늘려주도록 할게요. 사실상 뭐 이 정도 되면은 뭐 깼다고 생각해도 되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방심은 하면 안 되니까. 그 글루사수는 이제 하나로 버티기가 좀 힘들거든요. 글루사수를 이제 어떤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냐면은 한 돈을 한 15,000원 모으세요. 글루사수를 잘못 업그레이드하면은 이제 글루사수는 이제 두 마리째 이제 짓는데 잘못 업그레이드 하면은 이 업그레이드 된 글루사수가 이제 다른 글루가 묻혀가지고 못 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어느 정도 모인 상태에서 글루사수를 이렇게 지어주도록 할게요. 닌자는 이제 팔아도 되고 글루사수를 이렇게 짓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외곽 쪽에는 이 블룬 지퍼 이걸로 이제 도배를 할 거고 그 이제 사거리가 좀 되는 이 글루사수들은 바깥쪽에, 예, 안쪽에 배치를 해가지고 바깥쪽에는 이제 블룬치퍼를 도배해주시고 이제 안쪽에는 글루사수 한 두 마리씩 두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잘 잡고 있죠 현재. 이제 외곽을 이용해서 이렇게 잡도록 할게요. 외곽에 하나만 더. 지금 이제 원숭이 마을 이용해서 이제 사거리들도 늘어나가지고 굉장히 이제 좋거든요 시너지가. 방금 이 빨간색 MAB 등급의 풍선도 원콤보가 나죠. 깔때기 앞에서는 이제 뭐 자비가 없어. 그냥 막 때려요 얘네는. 그리고 이제 뭐 메인 딜러 글루사수들 보시면은 벌써 막 15,000킬 14,400킬 막 이렇게 해줬고 이제 뭐 블룬치퍼 같은 경우는 고작 해야지 막 2,3,000킬 그쵸? 많아야 2,000킬 막 그 정도 하는데 메인 딜러가 글루사수예요. 이 조합의 특성이에요 특성. 글루사수를 하나를 더 업그레이드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글루사수 3마리를 배치해주고 이제 뭐 블룬치퍼도 8마리 배치를 해줬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도 좀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이제 지금이야 뭐 입구 컷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80라운드가 넘어가면서 굉장히 좀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블루치퍼를 하나 깔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뭐 요 뭐야 글루사수도 말이 꼬이는데 글루사수도 깔아주도록 할게요 이쪽에.
그 여기도 당연히 2역 마을은 2역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갈게요. 공장 두 개로 이제 이렇게 돈 벌면서 굉장히 잘 잡고 있죠. 아마 80라운드 전까지는 입구컷이 될 거예요. 제 예상으로는 입구컷이 될 건데 80라운드 이후를 이제 대비하는 거죠.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똑같이 깔아주시면 돼요. 그냥 이것도 막 이렇게 깔아주시고 업그레이드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블루치퍼 깔고 글루사스 깔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블루치퍼랑 글루사스의 조합이 굉장히 이제 시너지가 잘 맞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잘 맞고 있죠 현재. 그냥 이렇게 도배를 해주시면 돼요. 굉장히 좀 쉬워 보이죠? 그쵸? 이렇게 그 블룬치퍼가 사거리가 더 짧기 때문에 그냥 외곽 쪽에 설치를 해주시고 글루사수는 좀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좀 이제 안쪽에다가 짓도록 할게요. 지금 굉장히 잘 먹죠? 입구컷이 계속 되고 있죠? 그쵸? 더 이제 막 다른 분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슈퍼원숭이를 차라리 쓰는 게 좋지 않냐 약간 이런 의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물론 슈퍼원숭이 만능이죠. 뭐 MOAB 등급의 풍선도 잘 잡고 뭐 물량으로 나오는 풍선들도 잘 잡고 만능이에요 만능. 근데 이 맵에서는 이제 슈퍼원숭이도 막 놓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슈퍼원숭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 좋은데 이제 막 약간 이제 이 맵 특성상 이제 원거리기도 하고 한번 돌아가면 풍선이 다시 돌아오는 구간도 없고 해가지고 한 번에 이제 죽여야 되는데 거의 입구컷을 하듯이 풍선을 이제 잡아줘야 되는데 약간 이제 입구컷을 나중에 못하면은 한 마리라도 놓치면은 이제 다시 해야 되니까 약간 슈퍼원숭이는 여기서 좀 비효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만능은 만능인데 이제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뭐 약간 이제 85라운드에서 이제 검은색 등급의 이제 큰 풍선이 5구가 나오는데 5개를 이제 잡으려면은 슈퍼원숭이만으로 좀 빡세기도 하고 뭐 블루치퍼랑 슈퍼원숭이 해도 되는데 일단 슈퍼원숭이 자체가 비싸기도 하잖아요. 그 전에 이제 놓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조합은 약간 이런 조합인데 아마 요 정도면은 그냥 막을 거예요. 요 정도까진 안 지어도 되는데 제가 이제 좀 더 이제 좀 과감하게 짓느라 이 정도까지 지었는데 아마 이 정도까지는 안 지어도 클리어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더 안전하게 혹시 모르니까 공략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이렇게 막 도배를 해서 지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인식을 주도록 할게요. 현재 뭐 풍선들은 나오자마자 뭐 잘 잡히고 있죠. 그쵸? 다음부터 이제 80라운드인데 80라운드부터 이제 난이도가 확 증가해요. 이 풍타디 특성상 이제 뭐 여기까지 쉽게 왔지 하면서 이제 뭐 그 다음부터 이제 좀 어렵게 해봐라 마지막은 좀 어렵게 해봐라 약간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입구컷이 아직 되죠. 여기서부터 이제 막 큰 풍선들이 보시면은 되게 막 많이 나오죠. 그쵸? MOAB 등급의 풍선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잘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현재 뭐 잘 잡고 있죠.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굉장히 단단하지 않아요? 막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봐라 약간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아시다시피 요 뭐야 글루사스들이 메인 딜러예요. 벌써 보시면 막 15만 킬한 애도 있고 6만 킬 한 명은 또 5만 킬 했는데 블룬치퍼들은 이제 뭐 한 많이 해봤자 뭐 3-4천 킬 했네요. 그쵸? 메인 딜러는 이제 글루사스인 이 조합이에요. 블룬치퍼 글루사스의 조합은 이제 뭐 글루사스가 이제 물량을 잡고 큰 풍선은 약간 이제 블루치퍼가 잡고 이런 조합인데 이렇게 큰 풍선이 대거 나오면은 뭐 블루치퍼들이 잡아주고 짤짜리는 이제 뭐 이제 글루사스가 잡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를 한 거고요. 뭐 돈 남으시면은 그냥 요거 이제 스킬 써주셔도 돼요. 이렇게
돈이 남죠 지금. 뭐 그냥 스킬 쓰시면은 그냥 뭐 무난하게 잡을 수도 있고. 스킬 안 써도 잡긴 해요. 스킬 안 써도 잡는데 그냥 뭐 스킬 쓰면은 편하겠죠, 그쵸? 자, 이렇게 이제 뭐 원거리 맵 노빵꾸 모드를 공략을 했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제 이 동영상 아래 이제 하단에 그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